이렇게도 써지네. 아니 이렇게 쉬운걸? 실력 탓이었네. 한 3-4시간 더 해야겠네. 방금 표창 빠지지 않았어. 잔상. 곰 잡기. 못 먹어도 고다. 딸기. 취소. 반사신경 흐릿함 예비. 반사신경은 카드 한 장으로 한 장 뽑는 카드니까 쓸모가 없는 게 아닐까? 이자상. 청부살곰. 방금 굳이 대단원을 쓸 필요는 없었지만 쓸 수 있다면 써야 한다. 아들 받아줘. 됐다. 각이다. 고개, 괜전, 전략. 뭐 이 정도면은 100점 만점에
90점 정도는 줄수 있다. 근데 내가 엘리트를 못 잡는다고, 지금. 엘리트는 포션별로 잡아야 될것 같은데, 포션이 잘 나와줄지도 의문이고. 상점 옆에 블리트가 길 막고 있는 것도 꼽네. 포션 잘안 뜨면 엘리트에서 죽을 것 같아요. 뭐 어쩔 수 없다. 그것이 대단원이니까. 와, 이유령. 대단원 계속 약 올리는. 대신 이유령. 엘리트가 앞에서 길 막고 있는 게 제일 안 좋은데, 지금 도저히 엘리트 잡을 덱이 아닌데, 엘리트를 피할 수가 없다. 헐. 고개가 디펙트로 파괴광선 속이 구체도 있는 밀집스럽게 떨어지면 못 이기지. 제발. 다행이다. 상태 이상 넣는 애가 아니라서. 아이, 포어데이더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막으면 안 들어오니까. 막아도 들어오는 게노삼. 더블투 귀가행님 2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콩콩개월. 아 뭐야, 쓸 수 있었네. 제발. 안 돼. 어우, 놀래라. 나 스네콘 줄 알고.
PTSD. 스네코 줄 알고 졸았네. 시퀀스. 돈 남겨놔야지. 진짜 제발 개노삽 안 돼. 아야 젠장. 진짜 개노삽 사명제다 진짜. 이 순서가 아니었는데. 이렇게도 써지네. 아니 이렇게 쉬운걸? 실력 탓이었네. 한 3-4시간 더 해야겠네. 꿈으로 인한 실력 저하. 포션도 안 쓰고 잡네. 예비 나왔으면 된다. 뭐요? 사턴 불가침? 나의 불가침을 할까? 3코라 근전 애매한데 전략가 나오는 거 아니면. 나 길 이상한 대로 들진 않았나? 아니네. 엘리트 3마리 똑똑똑 따고 하면 되겠네.
동중? 그니까 동중 먹었어야 했나? 동의하. 학이 나온 건 좋은데. 그냥 까불지 말고 견전 먹는 게 낫지 않았을까? 맨날 저 타이밍에 화상 넣어서 빡치게 하더니 왜 이번에는 가방이다. 반사? 반사 먹고 궤도 두 개 강화하면은 돌긴 도는데. 이러면 이제 심장이랑 못 만날 거. 확실히 아직 모자라기는 모자라. 탈팽이 아닌 건 좋네.
크리탐 쓸 거야. 심장은 안 될 것 같은데?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창방은 허접각 나왔고 불가침 쓰면서 대단원을 써야 되는데 지금 덱 상황 보면은 대단원이 불발 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띠용 이득이야 손해야. 드로우를 한 장을 더 봐야 되는데 그러면 손해 아닌가? 전략가가 있으면 당연히 개이득인데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걸 해고 유령이? 해골이 아니라
유령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. 대단 원앤맛. 사람을 썼어요. 완놈. 왜 완놈이지?